안녕하십니까. 통일브리핑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5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6.25 전쟁 유엔 참정국 주한대사 초청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영호 장관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과 인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 포용 정책을 펼쳐나가는 가운데 유엔 참정국 등 가치 공유국들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의 부각을 언급하며 이런 노력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실효적 책임 규명, 북한 주민 인권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엔 참정국들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일 외교안보 분야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새로운 통일 담론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김영호 장관은 통일 정책 환경 변화의 요인으로 북한 핵과 인권 상황 악화, 북한의 두 국가론 제기, 젊은 세대의 통일 인식 저하 등을 꼽았습니다. 이어 새롭게 형성되는 통일 담론은 젊은 세대와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미래 지향적 비전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